네, 오늘부터 사도행전의 선교적 읽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시작하기 전에 같이 인사 한번 좀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번더 인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사도행전을 선교적으로 읽어봅시다. 이번에 사도행전을 선교적으로 읽어봅시다. 네, 기대하는 눈빛이 전혀 없어서 많이 실망스럽지만 앞으로 한 8주, 9주 동안 저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선교를 새롭게 이해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띄워주시겠습니까? 뒤에 영상을. 네. 영상이 아니라 화면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올해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을 읽고 있습니다. 40주에 걸쳐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올해 특별히 제4차 로잔대회를 맞이하여서 이 로잔대회가 한국에서 열리기 때문에 그 주제가 교회와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자라는 주제로 열리게 됩니다. 한국교회가 로잔대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사도행전적인 한번 삶을 살아보자,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고자 하는 취지로 이 사도행전을 함께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사도행전 함께 읽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함께 매 주일마다 사도행전을 함께 읽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또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별히 성서대학을 따로 하지 아니하고 특별히 수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서대학을 하게 되면 주중에 하게 되면 참여하시는 분들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주중에 시간 되시면 나오실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우들은 말씀을 공부하고 나눌 시간이 없어서 어떻게 하면 함께 나눌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수요 기도의 시간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 수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수협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온라인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함께 교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은 제일 앞에 있는 것이 사도행전 선교적 읽기라고 저희 친구 목사님인 박영호 목사님이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 로잔대회를 준비하면서 쓴 책인데 저도 이 책을 텍스트로 삼아서 같이 나누려고 하고요. 또 그리고 신약 성경 이두 권의 책을 가지고서 이번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강의를 잘 들으시면은 또 책을 사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번 사도행전 선교적 읽기의 아홉 가지 주제를 보시면은 거기 있는 것처럼 회복, 부활, 복음, 구원, 흩어짐, 사회, 성령, 샬롬, 에클레시아, 교회 이 아홉 가지 주제가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생각해 볼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 생각이 들어서 매 주마다 이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사도행전을 읽을 수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 방법과 또 주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써보았는데요. 먼저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게 되면 주제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은 이 지역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으로 이렇게 진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를 따라서 성경을 우리가 읽을 수도 있겠고요. 두 번째는 주요 인물에 따라서 사도행전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큰 주요 인물 가운데 누가 있었을까요? 전반부에는 베드로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 초대교회가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9장부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중심으로 이 모든 이방인의 선교 사역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서 볼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 구속사회의 관점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선교는 주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그렇지만은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되면서 성령 강림 이후에 이제 교회 역사는 이 유대인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이방인으로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을 수도 있겠고 또 전통적인 방법을 본다고 한다면 사도행전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자가 누구인가? 또 사도행전을 받은 독자는 누구인가? 또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참 여러 공동체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공동체도 있었고 안디옥 공동체도 있었고 이런 공동체를 통해서 당시 교회의 삶의 자리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 저자의 동기와 또 목적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행전은 역사서인데 사도행전이 역사서로서의 그러한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주로 이제 성서학자들이 다루는 그런 문제이기도 하고요. 또 다음으로는 이제 문학적인 그러한 관점에서 사도행전을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어떤 책인가, 어떤 장르를 가지고 있는가, 역사서가 아닌가요? 그래서 당시 로마 제국에도 여러 역사서가 있었는데 그런 역사서 비교해서 사도행전 어떤 역사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사도행전은 단권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제 누가복음과 그리고 사도행전이 하나의 작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한 저자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모든 성경의 성경들은 그냥 독자가 저자가 그냥 지은 것이 아니죠. 여러 자료를 가지고 성경을 기록하기 때문에 사도행전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서 기록했는지를 찾아보는 전승 자료를 생각해 볼 수도 있겠고요. 또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구조와 주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있지만 특별히 이번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는 선교적인 관점에서 이 사도행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의 선교적 읽기라고 했을 때 이것은 무슨 뜻을 갖고 있겠습니까? 선교는 무엇인가요? 사도행전의 선교적 읽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바로 선교인데 선교는 무엇을 말합니까? 선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모든 사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선교를 굉장히 좁은 의미에서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의 선교, 또 하나님의 선교 가운데서 어떤 것이 더 큰 것일까요? 우리는 보통 선교를 교회에서 선교사를 보내는 사역에 제한적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에서 선교를 하자 할 때는 무엇을 생각하시나요? 주로 해외 선교사를 보내는 것에 제한적으로 생각할 게 많이 있는데 그러나 이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 바로 이 선교인 것이죠. 그 안에 바로 교회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부르셔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신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를 굉장히 작게 생각하지만 교회보다 더 큰 개념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선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든 사역들은 바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정한다고 한다면 교회는 선교적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에 선교사를 보낸 것만이 선교가 아니라 예배를 드린 일, 또 전도하는 일, 봉사하는 일, 모든 사역을 실천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교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성경은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신약과 구약의 모든 성경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선교계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계는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 중인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될 때 신약과 구약 성경을 이 선교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될 때 크게 성경은 다섯 가지의 막으로 이루어진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드라마로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기록된 것처럼 창조, 그리고 타락, 이스라엘, 예수, 교회 이 다섯 가지의 막으로 기록된 것으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인간은 타락하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회복하는 일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실패하였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이 창조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창조하시는, 다시 회복하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부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 다섯 가지의 막으로, 다섯 가지의 드라마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선교적으로 읽을 수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신약과 구약은 모든 것이 다 그 내용이 다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 선교의 전체적인 내용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어떻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사도행전 선교도 이렇게 첫 번째 관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사도행전은 과거에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도 계속되는 이야기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바라보길 때 사도행전은 초대교회 이야기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관점을 가지고서 보게 될 때 이 사도행전을 통해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교가 무엇인지 우리가 바르게 읽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저희가 사도행전 선교적 읽기의 첫 번째 주제는 바로 회복입니다. 이스라엘 회복과 사도행전.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선교적으로 읽기 위해서 먼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하나의 작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의 작품이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고 또 사도행전은 교회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단지 예수님의 이야기와 교회의 이야기만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예수님과 교회 이야기는 바로 구약 성서에서 약속하였던 그 모든 예언들이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구약 성서에 얘기한 그 모든 것이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를 기록하여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누가는 이러한 관점에서 이제 누가복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 텐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대어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예. 여기 보게 되면은 루가가 누가복음 1장부터 4절에서 이제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빨간 글씨를 보게 되면은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그래서 이 누가는 예수 이야기를 구약 성서를 이렇게 근거로 해서 연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서의 그 모든 말씀이 예수님의 예언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실을 알게 되어서 그래서 이러한 그 확신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기록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누가복음은 예수님 이야기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구약 성서에서 얘기된 것이 성취된 역사라는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시몬 누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시몬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몬을 소개하면서 의롭고 그리고 또 경건하여 이스라엘 이론을 기록하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시몬을 소개하면서 의롭고 경건한 사람과 또 한 가지 그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위로가 무엇을 말할까요? 그 이스라엘 위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약속하셨던 그것을 기다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회복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그런 소망이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주께서 이스라엘을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 이때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했다. 제자들이 잘못된 길을 말해주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해서 이 제자들의 질문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그들의 질문이 잘못되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때와 시기는 내가 알지 못하고 맞다고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말씀하였습니다. 성령이 너희가 의심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뤄서 내 증인이 되리라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회복의 그 서막을 알리는 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증언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28장 20절에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사실에 메인바 되었노라. 제가 빨간 글씨로 이렇게 밑에 나왔는데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세 사람의 메인바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바울의 그 삶 자체가 돌아보게 되면은 세 사람의 메인바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로마에 가게 되었을 때 죄인의 모습으로 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평생 복음을 위해서 세 사람의 메인 모습으로 살아왔는데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인가? 바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소망 때문이라는 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새 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의 간절한 소망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그것은 이스라엘 소망, 이스라엘 회복을 그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면 이때니까라는 질문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정작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갔던 바울 자신도 바로 이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달려갔다는 사실을 이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스라엘의 그 소망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의 때,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를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회복이 바라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절을 이스라엘 역사에서 제2성전기라고 합니다. 제2성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때로부터 주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되기까지의 그 시기를 제2성전기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시기에 유대인들은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우리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당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먼저 마태복음 11장 3절을 보게 되면 세례자 요한이 사람으로서 예수님께 묻지 않습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세례자 요한이 어떤 질문을 한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정말 당신 정말 메시아입니까? 이런 뜻도 담겨 있지만 또한 세례자 요한의 뜻은 무엇이냐면 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당신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다린 때가 바로 이때니까 지금 당신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입니까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3장 2절을 보게 되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3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피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으니이다. 아멘. 네.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말씀한 게 무엇인가요?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을 아무도 할 수 없으니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런 기적을 행하셨다고 한다면 바로 이때가 하나님 나라가 임할 그때니까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1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래서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은 때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렸던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질 것인가, 아니면 더 기다릴 것인가, 이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가진 질문에 큰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모두가 그 나라에 들어갈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유대민족은 다 같이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우리가 모두 다 그 나라에 들어갈 것처럼 그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그렇게 물었고 니고데모도 그렇게 물었고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물었던 것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과 유대민족의 생각이 전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그들의 생각대로 결정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라의 회복을 어떻게 생각하였습니까? 다윗 왕조의 회복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다윗 같은 왕이 와서 다시 우리를 다스릴 것이다. 유대민족의 회복으로 바라보았지 그들은 하나님의 큰 의미에서 온 열방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재건을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생각하였던 하나님 때에 굉장히 큰 잘못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메시아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향하여서 나왔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외쳤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를 향하여서 다윗의 자손이 외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다윗의 왕국을 재건해 줄 것을 기다렸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를 향하여서 말하고 또한 부르짖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회복, 이스라엘 회복은 과거로의 회귀가 아닙니다. 다시 옛날 다윗 왕국으로 돌아간 것을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 그리고 이스라엘 회복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초대교회는 이스라엘 회복을 어떻게 이해했겠습니까? 사실 제자도 유대인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들 마찬가지로 그 이스라엘 회복을 다윗 왕조의 회복, 로마로부터의 해방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예수의 승천을 보고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 또 성령 충만한 역사를 경험한 이후에 그들은 이스라엘 회복을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여러분 사도들은 이 이스라엘 회복을 회귀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옛날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부터 33절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의 선포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이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해한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다윗이 등장하고 있죠.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들이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을 충만히 경험한 이후에 이제 새롭게 바라본 이스라엘 회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보게 되면은 다윗이 예수님의 부활에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윗이 예수님의 부활에서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예수님의 그 제자들, 사도들은 다윗을 높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다윗의 왕조로 돌아간 것을 얘기하지 아니하고 다윗을 이해하게 될 때 다윗을 그저 죽어 장사되어서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과거의 사건에 불과한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의 부활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죽었지만은 그러나 다윗이 예언하였던 그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놀라운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회복을 뛰어넘는 놀라운 사건임을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다윗 왕조에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게 하는 놀라운 그런 경험을 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회복을 다시 새롭게 이해해야 됩니다. 구약 성서에서 이스라엘 회복을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다윗 왕조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모든 만물을 회복하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회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은 이스라엘의 회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만물을 회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이스라엘 통해서 만물을 회복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관심은 단순히 이스라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만물을 회복하시는 것, 창조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회복은 무엇일까? 이스라엘 회복은 다시 처음 상태로 돌아간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회복을 얘기하게 될 때 메시아가 와서 다시 옛날로 돌아간 것을 의미하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회복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것을 바라보셨던 그 창조의 그 회복,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처음 바라봤던 그 비전, 그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사도들이 했던 이스라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3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창조의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창조는 좋은 출발하였습니다. 이제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발과 끝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을 회복을 처음으로 이해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결코 그런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이 좋은 출발을 했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그것을 완전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만물을 회복하시고 또 만물의 창조를 이루어가시는 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회복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어떠한 로봇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참 좋은 출발을 한 것이죠. 내가 그걸 써서 기뻐하며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로봇을 만든 뜻은 무엇일까요? 이 로봇이 나를 위해서 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유익하게 사용되는 것이 바로 내가 이 로봇을 만든 의도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창조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을 한마디로 말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샬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의 파트너로 삼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선교, 하나님의 창조를 이루어가는 그 상성이 필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창조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 품었던 본래 의도대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회복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바라보게 될 때 이스라엘 회복은 다윗시대로 돌아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시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이스라엘 회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의 부흥과 또 회복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전을 많이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부흥과 또한 그리고 또 회복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것일까요? 우리는 코로나 이전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돌아보게 되면 그때 참 문제도 좀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모습으로 이 시대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이 교회 회복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성령 강림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놀라운 변화가 생긴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상상력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었을 때 제자들은 환상을 보게 되었고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를 위로한 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유대민족,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머물기를 원하였지만 그들이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놀라운 세계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뛰어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는 놀라운 그러한 선교 역사를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이었는데 성령께서 그들에게 오셨을 때 그들이 새로운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무엇인지를 깨달으면서 이렇게 놀라운 선교의 세계로 나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력이 부족하면은 조급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부족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함께 오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무엇일까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바라보게 되었던 것이 그들의 큰 문제점이었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서 조급하게 생각하고 또 과거의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현재 이 모습을 가지고서 어떻게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기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좁은 소견을 가지고서 과거에 머무른 것이 바로 이 유대인들의 당시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1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을 생각함이라. 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만을 생각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들이 성령께서 우리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에 머물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를 보게 되면은 마가복음 13장을 보게 되면 마지막 때라는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복음서 가운데서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인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종말의 긴박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마지막 때가 된 것처럼 이 복음의 긴박성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나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같은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 종말의 시간을 굉장히 길게 바라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 마가복음이 한 주전 주후 65년에서 70년경에 기록됐다고 한다면은 누가복음은 그로부터 한 15년, 20년 뒤에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누가와 마가는 이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었는데요. 누가는 이제 종말의 시간을 길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이 훨씬 뒤로 미뤄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된 것이죠.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의 시대를 이어서 이제는 교회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까지 앞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우리는 교회의 시대를 살아갈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 누가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시대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령을 보내서 교회를 세우고 만물을 회복하는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교회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의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이 누가가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28장 다들 읽어보셨겠지만은 사도행전 28장은 열린 결말로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사도행전 1장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 1장 누가복음을 보고 이제 사도행전 1장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기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마치신 것이 아니라 제자리를 남겨주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이 굉장히 당혹스러우면서 하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28장도 보게 되면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이 되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네, 그래서 사도행전은 우리가 보게 되면 1장부터 28장까지 쭉 읽으면서 마지막 절이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실 우리는 바울의 일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가. 또 우리는 바울이 순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까지 죄수의 신분으로 복음을 전하였다는 사실로 이렇게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 의도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사도행전은 아직 교회 역사가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고 또 사도행전에서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교회 역사가 시작된 것처럼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의 역사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지금 교회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 이야기가 그리고 나와 여러분들과 교회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할 말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회복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보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했던 회복은 그들은 과거의 회귀였지만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회귀는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진정한 회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 역사를 이해하고 또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바라시는 회복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달게 될 때 또한 성도행전이 우리에게 전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들어서 사도행전을 함께 읽고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저희가 사도행전에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제가 풍성히 알게 해주시고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들려주신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래서 이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을 온전히 이뤄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람 모든 교우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또 우리 교회의 사역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쁨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